전교회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 그리고 외항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항공인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특히나 오늘 잘 갖고 오신 여하정 단디마당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래자랑 사회자, 진행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 충청남도 홍성군을 찾아왔습니다. 뭐 홍성군 하면 자랑거리도 많고 역사가 깊습니다만은 우선 그 용의 형상이 힘차게 꼬리 치면서 승천하는 그런 모습 위에다가 봉황의 머리를 얹었다 이런 형태다 해서 용봉산이 자리하고 있죠. 네, 첫째 자랑거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만해 한용운 선생 그리고 또 백야 김좌진 장군 그리고 또 최영 장군 이분들의 애국의 혼이 살아서 숨쉬는 이런 고장이 옳습니다. 그리고 구한말에 그 우리 의병들의 땅을 치는 나라 사랑의 통곡이 지금도 쟁쟁 들리는 듯한 역사 깊은 고장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또 홍성은 한우가 유명하죠. 네! 또 광천 토굴 새우젓. 최고지요. 정말 우리들의 맛을 돋구고 발목을 잡는 유명한 고장이 옳습니다. 이런 고장에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첫 번째 순서 초대 갔습니다. 자, 이 여하정 아주 잔잔하고 좋은 이 잔디마당에 학이 한 쌍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학,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가수가 있죠? 박윤경 씨가 나오겠습니다. 1, 2, 3, 4 불러드립니다. 오세요. 한번 피우고 누면 조가 된다도 그
대해서 여러분을 대표하는 이 고장의 대표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새우 좋다면 광천, 광천하면 새우전. 안녕하세요. 광천 토구 새우전 먹고 목소리 뻥 뚫린 김태형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눈빛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은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은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다정하신 두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고 섹시한 김지혜, 박선영. 잘 부탁드려요.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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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여러분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울고불고 떠난 나를 잊고 지저분했던 그 남자를 잊고 다른 사람 만나요. 재미있게 입으셨네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현 태진아 한윤진입니다. 사랑은 돈보다 좋다. 사랑에 미쳤는데 사랑에 우린에 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사랑은 돈보다 좋다. 사랑에 미쳤는 밤.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잠깐만. 아, 근데 그 태진아 씨 고향은 저 보은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보은은 충청북도지요. 예예. 그 고향에 갔는데 그래 그 태진아 씨를 좋아하는 분이 홍성에 한 분 있는데. 예. 의상을 한 분을 빌려갔다고 그래? 아주 전공도 회장 나오려고 지가
산 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구입하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 태진아 또 거짓말해 본 거래. 아 그래서 그런가 하고 기다렸더니 난 그래서 태진아, 그 태진아가 입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네. 그 태진아 소리 많이 듣죠? 예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노래자랑 나오시려고 이렇게 성의도 베풀었지만 또 미천도 드렸잖아요. 박수를 치셔야지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노래 한 곡 더 부른다면 어떤 곡을 고르겠습니까? 태진아 씨가 작곡한 여보. 한번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역시 줄기차게 태진아로 나가는 오늘. 네. 그렇죠. 예. 아, 뭐 이왕 시작했으면 태진아로 나가는 예. 거죠. 뭐. 예. 아, 그 태진아 씨가 직접 작곡을 한 노래지 여보. 예. 예. 그건 또 감정이 더 깊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박수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울지 말아요 네. 자, 보기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오낭청 가래요. 오낭청 가래요. 네, 소리를 사랑하는 결성농요 소리꾼 신기순 인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하신 게 결성농요. 예, 농요의 한 대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소리꾼이라고 그러시는 게 아주 그냥 다정하게 들리네요. 아이고, 창도 워낙 잘하시죠. 아니, 예. 꾼이라고 하는 건 그건 장인 정신이거든요. 예, 그죠? 맞습니다. 소리꾼 얼마나 즐겁습니까? 네. 나도 즐겁고 편안하지만 남을 또 즐겁게 해준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소리꾼이시군요. 예, 예. 아, 난 말꾼입니다. 아, 딴 네, 같은 꾼입니다. 네. 예, 같은 꾼입니다. 예, 예. 한번 또 꾼끼리 좀 얘기하기로 손이 뭐 잘못된 거 있어? 기왕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네. 우리 결성농이 한 대목 안 배우고 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낭청 가래요. 어낭청 가래요. 여러분 잘하시죠?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아, 꿈끼리 만났는데 그럼 그것도 못해? 예, 처음 맞췄는데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결성농이 나갑니다. 어낭청 가래요. 어낭청 가래요. 전지주화로 무너진 뚝을 어낭청 어랑천 가래요. 네, 다 먹었다. 네, 다 아이고, 먹었습니다. 이럴 때도 새밥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그러게요. 참이 안 나오네요. 그래요. 예. 참이 나와야 그냥 바가지로 그냥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잡수시고. 계속 꼬라고 저어가지고 한 바가지 쭉 키면 어랑천 가래요. 또 나오는데. 네. 아이고, 소리가 잘로 뭐, 나오죠. 그러면 벽가머니가 그냥 머리 위로 휙 날아가지 뭐. 뭐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요? 아, 살풀이 조금만 보여드릴까? 아, 춤, 살풀이? 예, 살풀이 춤. 아, 살풀이 춤. 예. 나는
살던 그런 문화들이는. 예, 박수. 이야, 그렇네요. 그냥 뭐 한영원 선생도 오셨다 가지고 김좌진 장군도 오셨다 가지고 최영 장군도 오셨다 간데 역사의 고장이다. 아, 좋다. 좋다. 자, 꾼끼리 만났으니까 거기 이제 다 돌아가요. 우리 둘이 다 해버리게. 네, 헐 시간이 없어. 진짜 배기를 하셔야지. 네, 그래서 뱃노래. 아, 뱃노래. 아, 가겠습니다. 뱃노래 이것도 뺄 수가 없죠. 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뱃노래. 에이야노 야노야 에이야노 야노 아기야 저 뱃놀이 가자 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에휴, 그거 조금 남기면 뭐로 다 털어놓지. 에이.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차표 한 장 누가 불렀나요? 송대관 씨가 불렀죠? 성은 김이요. 누가 불렀어요? 문혁. 그죠? 미스고 누가 불렀어요? 예? 이태호. 예. 뭐 이 노래를 전부 만드신 우리 작곡가님이 오늘 홍성에 오셨습니다. 원희명 님이 나오셨습니다. 아, 예,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 자주 만나 뵙니다만은 우리 아주 작곡계의 작은 거인 내 마음 별과 같이 대표적인 노래죠. 뭐 저 해바라기 꽃이 이제 다 졌나요? 이제 시 볶아서 까먹을 때지. 예, 해바라기 꽃 뭐 수 없는 곡을 쓰였습니다.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준 씨가 나옵니다. 꽃보다 당신 박수.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아, 전국 노래자랑 충청남도 홍성군 편 정말 여하정에서 많은 분들 모신 가운데 즐겁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세우정 사쇼! 광천 세우정 왔어요! 아, 왔어요. 덕은 세우정 사쇼! 긴장하면 기가 막혀요! 예, 그래요. 아, 광천 세우정 씨 나왔어요. 네, 인사하시고요. 광천 덕은 세우정 장사 장경숙! 안경숙! 두 경석이 나왔어요. 네. 아, 장경숙, 안경숙. 그냥 두 경숙 그래도 되겠네. 장이나 아니나 그냥 넘어가네요. 네, 이거 네. 짐 좀 내려놓고요, 손에, 아, 오라버님. 네. 짐 좀 내려야 뭘 할 거 아니요?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작대기가 없는데 오늘 오라버님께서 이거 작대기 좀 한번 해보시죠. 아, 내가 작대기 네. 하라고? 오늘 인간 작대기, 저기, 송혜 선생님, 우리 오라버님. 아, 내 또? 네, 내 작대기 하는데 네, 선수 네. 아니오, 또 내가. 작대기에 내가 선수라! 돼지고기에다가 새우젓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광천김치를 봅니다. 잡숴보셔야 그 맛을 알지요. 맞아, 말로 맞아. 100번 1000번 하면 몰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드셔보시오 한번. 넣어봐. 예. 아이고. 맛나지요. 구수름하지요. 내가? 난 쉬었다 먹을래. 했다. 새우젓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육젓. 육젓이 있대요. 9월달에 잡아서 살이 통통한 게 육젓. 어? 육젓은요, 네. 우리 송해 어르버님처럼 통통해요. 오젓은 어. 저처럼 그냥 조금 날씬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고. 육젓이 있고 오젓이 있고. 수젓. 추절. 지금 가을에 나오는 게 추절. 어, 가을에 나오는 보들보들하고 아주 이렇게 우리 안경숙처럼 이쁜 게 추절. 맞아, 맞아, 맞아. 나 또 작대기 노릇은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네. 아이고, 어려우셔. 아이고, 조금만, 조금만 더 계셔. 옛날부터 작대기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늘은 작, 인간 작대기 좀 하시오. 죄송합니다. 얘 가면서. 그 작대기 건드리지 마라. 예. 여보, 심사위원 아저씨? 그 소나무 작대기 하나 꺾어. 아니, 너희가 왜 작대기들이 좋아한다요? 에헤, 그 안 연기해도 되는데 뭘 연기라고. 나 따라와요. 노래 시작해. 작대기를 그만큼 시켜주면 되지 뭘 또 돌리고 있나. 예. 아유 참. 안녕하세요. 농촌의 미래를 위해 기농한 농사꾼 김경수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나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랑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희로 제일 잘 나가는 양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랑아 가자. 1, 2, 3, 4.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우가 있어 행복한 홍성 축협회 한우 삼형제 한우는 우리가 지킨다. 날 봐 기순 안녕하세요. 일본입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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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만이야, 그만이야. 이리 와. 그만이야. 자, 아 그렇게 정답게 춤추더니 왜 또 싸우나? 뭐더냐? 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얘들이요. 예. 건강해서 그래, 건강해서. 아 맞아요, 맞아. 예. 그죠 뭐, 그죠, 그죠 뭐 정말에. 보셔이. 예. 이 자 소머리 국밥. 도가니탕. 가만 있어. 여기 네. 소머리 국밥. 예. 네. 도가니탕. 도가니탕. 우리 엄니가 예. 네. 5일간 단식하셨어. 단식하셨구나. 먹기 싫다고, 밥 먹기 싫다고. 아. 요거 냄새 맡고 예. 네. 하루에 다섯 끼씩 드셔. 아, 야. 네. 그거 좋긴 좋지. 그리고 예. 소 꼬리. 꼬리. 응. 발 좀 줘봐라. 발. 아, 꼬리탕. 좋지. 발 줘봐, 발. 꼬리탕. 우 족탕. 족탕. 아, 우리 족탕. 할아버지가 올해 80인데 네. 이거 드시고. 변기에 구멍 내셨어. 허하, 큰일 났어. 야, 그렇네. 네. 뭐 그러니까 이 홍성 한우 하나도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슈. 네. 요 봐봐. 왜 네, 그래요? 여기는 안심. 안심. 네. 안심. 안심. 안심은 소중해서 안심? 제일 연해. 연해. 그래갖고 예, 먹으면 안심. 불안할 때 먹으면 안심이 돼. 예 맞아. 네. 아 불안할 때 먹어도 안심도 되고. 어, 여기는 등심. 등심. 네. 등심. 소중에서 가장 육즙이 많고 네. 구이에 맛있어. 그리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그 다음에 돌아서 요것은 꽃등심. 어, 꽃등심. 아 꽃등심. 네. 아 먹고 싶죠? 그래. 어? 먹고 싶죠? 아유 먹고 싶긴 먹고 싶은데 뭐 산 놈이라서 어떻게 먹을 수는 없고. 아니요 내가 인심 쓸게. 어, 귀여워서 한 마리 데리고 가. 아 데리고 가. 네. 아이고 근데 손은 말이야. 예. 네. 뭐니 뭐니 해도. 갈비 맛이 제일이야. 갈비. 갈비가 최고지. 갈비가 네. 최고야. 나 참 돼. 오늘 고기 좀 준비했은 게 가서 맛있게 먹으셔. 예. 네 이거 봐. 말로 말하지 말고 뭘 쥐어줘야 먹고 어때? 제 대꾸가. 어. 제 대꾸가 되니까. 예. 예. 아니 난 산 너무 싫어. 산 너무 싫어. 농담이고. 아 그럼 이것도 살겠다고 했을 때 산 놈을 가져가면. 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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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 안에 한우 한 마리 다 들어 있슈. 그러니까 댁에 가서 오래 많이 많이 드시고 그렇겠다. 이 전국노래장 오래오래 하셔서 많은 국민들한테 많은 즐거움 주셔요. 그래 그래. 들어가 들어가. 빨리 와. 거기서 우물우물하면 내가 잡을 거야. 이거 뭐 주래? 나 참네. 뭐 이게 다 우리의 인심입니다. 그렇죠? 소 한 마리 다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문현주 양이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잡지마 불러드립니다. 나오세요.
자, 다음은 또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새로운 분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충남 씨름 대표 김경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씨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 그러시구나. 씨름도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잖아요. 네. 여기는 좀 뭐 하나 가지 내 기술은 이런 겁니다.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배직입니다. 아, 배직이? 네. 그러면은 저희 팀에도 씨름 그러면 조금 관록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람은 한 4년 했는데 아. 뭐 그렇게 큰 뭐 씨름 장사는 아니지만 네. 재주꾼이 하나 있어. 네, 네, 네. 나 재동아 나와 봐. 아, 참네. 우리가 또 뭐 이럴 때 정말 뭐 또 한번 한수 배우는 거지 뭐. 몸 좀 그러니까, 푸시죠. 뭐 허를 때 안 졸라면 해도 돼. 저기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 특기가 배직이래 배직이. 그러니까 들리지만 말고 그 호미거리를 하란 말이야. 호미거리? 응? 호미거리를 걸은 척하고 그 다음에 한 발 치면서 꿇어. 그리고 냉기라고 알았지? 네. 닦고. 자. 자.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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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 미안해서 낮춰 하나 더 아이고 미안해라 낮춰 낮춰 아이고 좀 나 들어갈 건데 걸어 걸어 옳지 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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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내겨 그래 내가 아까 전시 먹을 때 도둑 하나 더 먹으라고 그랬잖아 에휴 참네 아니 근데 한 번 더 할래? 해도 되는데요. 어? 그래 좋다. 한 번 더 하지. 나 이게 지금 참네. 그만둬. 그만둬. 그래서 나 저 목표 뒤에서 옆구리를 긁어. 참네. 에 그게 참. 아니야, 그냥 그게 참네. 에휴.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좀. 네, 참. 그저, 그냥 뭐, 저희 훈련 받은 분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숨 차서 그래. 뭐 그쪽 숨 차지 않아? 하나 더. 하나 더. 우연히. 우연히 화이팅. 음악 나가 우연히.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성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저 사람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렸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좋습니다. 하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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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리 슛, 최재리 선남 선녀 여러분들께 드려요 김대 천국 누리자.
예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홍소 교 도 소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에요. 경비 교도대 상교 서지원 일교 최재열입니다. 벚꽃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도대체 왜 이럴까? 와, 누가 좀 말려줘. 왜 자꾸 어두워만 지면은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를 또 만날까? 분명히 어제처럼 누구를 없이 끝날 테지만. 든든하신 성악가 한 분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전 방울동화도 먹고 피부 미인된 오영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뮤지컬을 불러. 광천에서 온 김종수입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남원의 애수 부릅니다. 한양철이 떠나간 걸 너를 잊을 소냐. 선앙당 고개 마루 나그마저 울고 넘네. 주냐나 울지 마라 달래 날짜 함께 즐겨보소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요 가운데 좀 서시고요. 예, 예.
아유 인기가 아주 좋으시네. 아이고 송해 형님 매사 아주 참 기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요? 제가 기쁘죠 뭐. 아 배우고 싶었었대요.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금년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80입니다. 아 네. 예. 아, 예. 심심할 때 노래 많이 부르시겠네. 예. 매일 노래 부릅니다. 아 그렇죠. 예 노래로. 예, 네 노래라는 게 보약보다 나은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아, 그래서 남들이 그러는 게 노래를 좋아하게. 벼락 안 읽었다. 아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그 이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해 형님 뵙고서 네. 같이 좀 노래 좀 한 곡 더 부르려고 합니다. 아 노래 하나 더 하시게? 예. 송해 아, 형님. 이 광천 톡을 세워주셔서 꼴뚜기 한 마리 끼워주시는 분.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예. 물방아도는 내려. 예. 형님, 부르세요. 예. 부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 즐겁게 노래 부르시면 이제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송해 형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만나면 다 희망을 갖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참 이 저 톡톡 쏘는 여자가 이 홍성에 반해서 홍성에서 로맨스 사랑을 한다 그래. 벌써 다 인사하시네요. 강민주 씨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로맨스 사랑 박수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랑은 행복이었나 아니면 아니면 불행이었나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남이 사랑하면 울잖아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사람 있었답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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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인사. 네. 재밌네요. 인사하시죠. 인사. 아니, 나한테 왜 의병이 쳐들어오나 그랬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죠. 저희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해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태어난 홍성 최고의 아가씨와 건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가씨와 건담들 박수 주세요. 지금 뭐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충남 홍성 청운대학교 방송연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방송연기학과. 예. 청운의 꿈을 품고 청운대학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방송연기학과를 전공하신다. 네, 맞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앞에 서서 이제 뭐 마이크나 카메라의 주인들이 되실 분들인데, 열심히 연마해서 훌륭한 연기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배기로 보여줄 건 뭔가요? 황홀한 고백을 노래로 홍성 군민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황홀한 고백 부르겠습니다.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어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어디를 할까 생각에 잠기며 하염없이 그날을 그리웠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장수원의 명가수 김종훈 인사 올립니다. 담배가게 아가씨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 새침대기 앞집에 꼴뚜기 녀석 딱지를 맞았다네 만한 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딱 나만 남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갔어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며시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는 눈쌍만 판을 벌린다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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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아가씨 웃었어 감사합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은하 딸기 세대 박윤미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보 같은 남자. 눈물
심사석이 아주 지금 바빠졌습니다. 아, 입상자가 결정되는 동안에 또 초대 갔습니다. 우리나라 참 정석적인 트로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꼭 저는 우리 가요계 1등 신사 이분을 댑니다. 서른도 씨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추억성으로 박수! 야외 등축 틀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치마 윗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못된 남자친구들 그 못된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린 친구 없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야외 등좀 털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치마 윗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못된 남자친구들 그 못된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네. 뒷동산에 올라가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반지로 살짝 끼워주며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철없는 모습으로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그 못된 남자친구들 그 못된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예, 홍성 군의 노래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출연자 전원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대 나왔었습니다. 수고하신 전원에게 박수를 우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분 먼저 네, 전 팬노래 잘 불러주셨네요. 팬노래 부르신 신기순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의상 참 열심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달 걸어드리고 두 번째 분, 예, 뭐 여자분으로서 참 하기 힘든 운동인데 우연히 불러주신 김경아.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남자 두 분은 순식간에 해쳤어 그냥. 예, 강민주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네. 유난히도 홍성에서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사랑가 부르신 안경숙, 장경숙, 소부상.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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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위다 걸어도 재밌는데. 예,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예, 재미있게 불렀죠, 노래. 담배가게 아가씨, 부르신 김종훈님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른도 씨가, 네,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은 김석환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사랑이 돈보다 좋다. 예. 한윤지 홍성에 갑니다. 아이고 뭐 그냥 미천들에서 의상 해입으신 그냥 표가 납니다. 네, 군수님께서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메우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시는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홍성군 편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에 미쳤는다니 사랑에 올인해봤니 사랑에 울었는다니 사랑에 웃었는다니 세상 다 준다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농협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처에서 상품권을, 김영기 화남수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랑은 돈보다 좋다.